오늘 금강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분, 5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금강경을 잘 이해하시는 그 선각자께서 금강경의 전체의 뜻은 금강경 3, 4, 5분에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금강경 여러 해를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 이 3, 4, 5분의 대의를 잘 숙지하신다라면 금강경의 뜻을 잘 알면 물론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수첩 금강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금강경 4분의 그 저 내용을 책을 보시면서 제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한문입니다. 한문 하면은 아유 그냥 대부분이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알러지성 반응을 나타내신 분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금강경은 상당히 쉬운 한문이더라고요. 또 이것을 저는 한문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한글로 읽으면요 다양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조금 어렵더라도요 영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읽으세요.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대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내 공부를 해서 내 목적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출세를 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데 장가 들고 이런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질 때도 그냥 뭐 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사회사업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런 어떤 목적이나 계산을 가지고 사업하지 좀 멍하니 정신없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도하시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통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오매 이료가 되고 몽중 이료가 돼서 일초 직입 열애지 해야지, 도통을 어서 해야지, 이런 도통을 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야지, 이런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이런 걸 갖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보 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나 계획이나 또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갖고 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도통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뭐 때문에 하냐 뭐 이런 그 저 의문이 당연히 드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주체자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밝은이가 볼 때는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한다고? 제가 약간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야 웃기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어떤 업보에 이끌려서 하는 거다.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지만은 기대하는 결과도 나오지가 않고 목적을 세우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다. 너희들은 예를 들면요. 너희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뭐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경우에 따라서 얘기하지만
웃기는 얘기다. 너희들은 뭐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이러는 것일 뿐이다. 또 예정된 운명을 받으려고 이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아마 발견은 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편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제 말을 부정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 나는 기획하는 대로 다 실현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을 다 달성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나한테 없었다. 내가 어떤 운명을 받기 위해서 예정된 각본대로 내가 거기 따라했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반발하신 분이 너무나 많을 거고 특히 성공하신 분일수록 더더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결국 피동적이고 운명적이고 예정된 보호를 받게끔 돼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게끔 됐습니다.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척법 보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데도 머무르지 말고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소리나 뭐 냄새나 이런 데도 머무르지 말고 뭐 행해라라는 것은 그런 예정된 운명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업보에 업보를 끌어들이고 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떠오르는 생각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떤 실감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갔고 2001년도에 한번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갔을 때는 아주 펄펄 날았습니다. 오다가 이제 네팔을 들르면서 그 안나푸르나나 그 마차 부차레를 제가 등산을 하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참 산 좋다.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아주 초반부터 기신맥진했습니다.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슈라바스티에 제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감기가 들고 그로기 상태가 됐어요. 왜 이 성지에 와서 내가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됐을까? 그래서 거기 부처님 슈라바스티 거기 근처까지 왔다가 거기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느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제 한국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저주하는 사람이 텔레파시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퍼뜩 지나갔습니다. 자, 만약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저주하는 사람이 텔레파시를 보낼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부 함언은 오월 비상이라고요. 어떤 한 여자한테 원한을 받으면 오월에도 서리가 날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원한을 받으면 큰 인물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생각은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텔레파시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귀국을 했는데 그 제 예감이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저를 가지고 뭐 소송을 하는 작업이 아주 그 당시에 실감나게 진행이 됐고 그네들이 보내는 텔레파시에 의해서 제가 감기를 들고 꼼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주위 사람들의 보내는 텔레파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운다. 또 목적을 가지고 한다. 내 능동적으로 한다.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주위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상당히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학이 증명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과학적으로 실감나는 신뢰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운명론 쪽으로 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보고자 합니다.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건 과학이 증명하니까 아마 믿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요새 현대를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산업사회 이렇게 불렀다가요. 요새는 그 앞에다 지식자를 붙어서 지식산업사회라고 그러네요. 요새는요 농토가 없어도요. 제조업을 안 해도요. 머리만 있으면 다 잘 사는 시대예요. 벤처 사업을 해서. 지식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 해서 지식산업사회라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디지털 시대가 요새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정량화가 되어 있어요. 정량화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더욱더 크게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요새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모든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또 요새 부르는 새로운 명칭이 있습니다. 요새는 또 게놈 혁명 시대라고 그러네요. 게놈이라는 단어는 뭐 아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다소 우리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라고 하는 화학물질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잘 분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분석하는 기술도 매우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속에. 이 게놈 지도 속에는 우리의 식성, 또 질병, 또 재능, 또 수명, 요것까지 요 유전자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다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무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요 정확히 정량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 것이다. 누구의 식성은 이럴 것이다. 또 그의 재능은 어떨 것이다. 요것이 우리 피 한 방울 뽑고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이런 특성을 다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알아들어간다는 것이 요새 현대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로 한다면, 게놈 분석을 한다면 우리의 사주팔자를 다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 그대로 예외 없이 몇 살에 그런 질병에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은 과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즉 생명과학이라는 현대과학은 우리의 운명론을 정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태어날 때부터 몇 살에 죽고 몇 살쯤 돼서 무슨 병에 걸리고 너는 이런 재주가 있어서 무슨 직업에 맞고 넌 고기를 안 먹는 식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운명적으로 정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코스 자기는 다 능동적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살고 자기 목적대로 살고 목적대로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설계도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과학이 증명했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인의 법칙은 일체 유심조여 유식무경이요 심해무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증오하고 처자를 증오하고 형제를 증오하고 운명을 증해서 자기가 극본을 쓰고 그리고 감독을 하고 배역을 증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영화가 진짜인 줄 아는 것은 우리 중생이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거기서 겉으로는 울고 불고 이래도 속으로 조용히 웃는 사람이 보살이고 도인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는 내 마음이 그려놓은 대로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명과학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제는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이 금강경 4번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우리한테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운명대로 사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얘는 몇 살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도 무슨 병을 알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그려갖고 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러다 죽고 까딱하다 사람 몸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을 굉장히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업보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지 말아라.
또 예정된 운명대로 그런 예정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능동적으로 운명을 정말 개척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개척한다는 운명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참이 아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는 다 예정된 코스로 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고 헛소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업보에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 어떤 선입견에 따라서 살지 마라. 색안경에서 벗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를 하셨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예정된 운명대로 살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소주아야. 거기서 여기서 도인의 또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업보에서 제가 아까 인도에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 저를 그렇게 집단으로 저를 소송을 하면서 저를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을 봤고 아 그것이 텔레파시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업보에 의해서 저는 영향을 받는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때 느꼈고요. 아 나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적이구나. 이것도 내가 예정돼 있었던 어떤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선입견이나 또는 어떤 그 기획이나 목적 이게 다 업보에 끌려서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라. 도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야말로 업보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생각은 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동적인 결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업보가 없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아무 형상이 없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그런 예정된 운명에서 벗어나는 삶이다라고 도인은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세우면서 공부하지 말고 이 공부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뭐 외국 유학을 가서 또 뭐 좋은 자격을 받아서 좋은 예쁜 여자 만나서 장가 들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삶은 예정된 운명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에 젖어서 일을 합니다. 뭐 요렇게 하면 돈을 벌 것이다. 또 뭐 요렇게 하면은 뭐 등등 일이 뭐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다 바치면서 또는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해라. 그것이 바로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척법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업보에 끄달리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혼자 있을 때는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고 일을 할 때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갖고 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이 4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중생적인 삶을 벗어나서 부처님 불자로 새로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무주상 보시는 기복덕은 불가사량이라고 했습니다. 무주상 보시는 이런 운명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코스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은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릇 고치는 사람 봤습니까? 승질 잘 내는 사람 계속 죽을 때까지 승질 잘 냅니다. 어느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가 얘기입니다. 바람둥이는 생전 바람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람둥이 아닌 남자한테 시집가기를 택해라.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아주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버릇을 못 고치는 한은 예정된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운명대로 벗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자기는 버릇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운명을 극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런 개념지도에서 우리는 운명,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4부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삶,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업보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 운명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면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5분인데요. 5분에서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가히 신상으로 기원열애부하 그랬습니다. 몸뚱이로서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신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신은 육체적인 어떤 관상을 얘기하는 거고 서로 상자는 어떤 정신적인 덕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부처님은 몸뚱이도 잘 생기셨고 성품도 아주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 다 훌륭한 거 이것을 부처라고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랬더니 불가의 신상으로 특견열애니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그게 부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형상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범소유상은요 대부분 해설서에 나온 해석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무릇상 이것은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것도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 됩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삼나만상 이것은 허망하다,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행무상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재행무상으로 해석한다면은 금강경 5분을 실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외래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도 도인다운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본다면 마음밖에 삼나만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식무경,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삼나만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범소유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은 다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꽤 옳다라고 만듭니다. 믿습니다. 내 이해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감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거 굉장히 해석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 판단, 나한테서 나오는 중생적인 특징 이것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개시어망. 그래서 그걸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디 있느냐? 마음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 금강경 5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잘못인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받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 내 생각이 더욱더 철저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약견지혜상이 비상이면 요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이런 번뇌망상이 다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다라면 칠식, 팔식이 다 빠져나오게 된다라면 본래 드러나 있는 불성이 드러나리라. 요게 약 비상이면 직견열연이라고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다라면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직견열애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볼까? 그것은 5분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바치되 바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착각이고 틀리다라고 믿고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다, 존재한다라고 믿고 바치면 안 바쳐져요. 이게 허망하다, 이런 어떤 확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게 없어집니다. 허망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받쳐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잘 알겠다. 부처님께 바치면 행복도 해지고 능력도 있어지고 지혜도 난다. 옳지, 이제는 바쳐야지. 여기까지 공감했다고 칩시다. 근데 자꾸 바치려고 그러는데 뭐 잘 안 받쳐지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한테 그 도인이 일러주신 염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자존심을 상해서 그 이는 생각할 때마다 자꾸 미운 생각이 난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미운 생각은 자기가 없애려고 잘 안 없어집니다. 또 눌러 참는다고 그게 또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걸 또 바치려고 하죠. 여기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바치려고 해도 또 자꾸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뭐 허망하다고 그러더니 안 받쳐지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 대신에 어떤 도인이 일러주신 염불, 저는 그 염불 중에 하나가 미륵존여래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미륵존여래불을 자꾸 하시면 한번 어떨까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되게 증오스럽다, 아주 얄미없다, 또는 세일즈 하러 가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극복 혹은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그 어려운 사람, 물건 안 사주는 사람의 얼굴에다 대고 저희는 물건 안 사주는 사람이다, 팔기 힘든 사람이다, 그 생각에다 대고 바치되 잘 안 받쳐주면 미륵존여래불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을 하면 어떻고 아미타불을 하면 어떠냐 이런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해도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타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륵존여래불 하면은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미륵존여래불을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석가모니불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대신에 부처님 하면 잘 안 받쳐지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존여래불 한 시간만 해보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세일즈하기 어려운 대상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운 얼굴이 웃음꾼 얼굴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륵존여래불 석가모니불을 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 그럴 때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그렇게 또 권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받쳐지실 때는 그런 염불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처님 형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 5분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신상으로 몸뚱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형상은 다 틀린 겁니다. 틀리다고 봤을 때 우리 속에서 부처님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몇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되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치되 그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일단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은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쳐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만 관세음보라다 보면 우린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서 바친다라면 반드시 실감나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부처님을 한때 제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처님이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바뀌게 됐나 실감나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은 제가 바뀌었다는 뜻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 바뀐 제가 보는 부처님이 바뀐 그 내용을 시로 한번 써본 것이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들으시는 것은 금강경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유인물의 뒷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의 부처님 이런 제목으로 해도 좋고요. 그냥 선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것은 제가 느꼈던 부처님 그리고 금강경 읽으면서 바뀐 부처님 요것을 제 경험 그대로 써본 겁니다. 자, 저는 석굴암 부처님을 볼 때마다 아주 편안해졌고요. 마음이 고요히 쉰 적이 있습니다. 아, 부처님이시라면 저런 모습일 것이다.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다 좋아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아니냐.
위대한 예술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저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엉터리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철학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요 글을 읽습니다.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예술 작품, 석굴암의 자비로우신 조난, 이 모습을 대할 때마다 각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양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좀 모양이었으면 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의지를 해야만이 제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아무 형상이 없다라고 하면 제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요. 붙일 데가 없으면 너무 허무한 것을 많이 느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몸뚱이 차기 심했을 때는 특히 그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나니까요. 제가 써놓은 이 글이 아주 실감이 나게끔 변해 있는 저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타고난 불자이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안 했습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초절해지고 쉬웠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치 있는 곳은 깃숙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좋은 경치를 보았고 그 좋은 경치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치만 갖고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절이 있어야 됩니다. 금강산에 가보니까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이 없는 멋진 산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려한 경치 속에 절, 그리고 거기에 스님들만 계신다면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암 괴속 속에 계곡물, 풍경 소리 들리는 산사, 그리고 산사 속에 맑디 맑은 모습의 스님들,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산사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지저분한 저작거리에도 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푸른 산 맑은 물을 좋아하다가요. 쇠똥치는 목장 생활을 3년을 하면서 금강경 수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쇠똥치는 더러운 냄새 나는데 부처님이 계실까? 그리고 중생들의 탐진치 속에 과연 부처님이 계실까? 난 이러한 오타각세를 떠나서 조용하고 맑고 좋은 데 가서 살리라. 저는 법정스님을 꽤 한때는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쇠똥치는 연습을 3년 그리고 사회생활을 안 할 수 없어서 사회생활을 몇 년 하면서 저는 해능대사에 세상 불법은 세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실감하게 됐습니다. 조촐하고 깨끗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데 불법이 바로 계시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전 이것을 제가 느낀 그대로 쓴 겁니다. 아마 밝은이는 도인은 괜찮은 글이다라고 감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죽으면 따라서 죽을 것 같고 아마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안 변할 것 같고 거기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예찬하는 시인 작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목숨까지 마다할 헌신적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어머니의 사랑,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닫게 된 부처님의 사랑은 흔적이 없는 사랑이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이요, 애절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것은 제가 깨쳤다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경전 읽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제 동국대학교 불교과가 제 적성에 꼭 맞는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고 경전 읽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전일수록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불교 최고의 경전, 마음을 밝게 해주는 무상의 지침서, 대방광불 화엄경의 장엄한 가르침, 부처님은 당연히 그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예찬하시는 그런 스님들 많습니다. 타너 스님, 대표적인 분입니다. 타너 스님 법문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고의 경전, 대방광불 화엄경. 그것은 이구동성, 모든 불교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선생님도 그렇게 아셨다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나 부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문자 있지 아니하고 교를 통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실무오의 존재임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전이 있는 데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부로는 참선 이 이야기가 그전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 많이 읽다 보니까요, 지식에서 불교가 있지 않아요. 지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불림문자라는 말을 굉장히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달마 어록을 제가 보면서 처음엔 구름 잡는 얘기 같았지만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재건담처럼 거기에 무슨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형상 없는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난제가 산책할 때 정성껏 관세음보살을 염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괴로움이 사라지고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난제 해결의 기적 속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난제 해결이나 기적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제 해결이나 기적은 제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질 때 드러나는 제 마음속에 참나의 발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가 저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주실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그는 관음세음 보문 풍경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돌파되는 일이 체험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로구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이렇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하면서 부처님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처님 안 계세요. 서방정토 10만 억국토 거기 극락세계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됐습니다. 부처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 금생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따라오면 우리는 금생에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가피를 내려주시는 부처님은 아니 계시다. 그대의 생각과 판단이 모두 다 틀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대 마음에 부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이 금강경 5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라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정법이라 하고 정법을 일러주시는 분이 선지식이라 하였습니다. 정법으로 나를 밝게 해주는 이가 있다면 이제 선지식이죠. 그분이 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선지식의 저는 중요성을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식 만나기 전에 혼자 했던 수행은 제 경우는 말짱 꽝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달마대사 어록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차라리 선지식 만나겠다고 원을 세울지언정 혼자 도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선지식이 아닌 그런 데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선지식은 눈뜬이입니다. 눈뜬이를 만나기를 우리는 원세워야 됩니다. 원세우다 보면 그 일은 못 만나도 비슷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진이라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를 받고 자기를 굽혀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라고 하면 밝아지지 않습니다. 선지식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큰 인물이 나올 때 반드시 그 후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선지식의 존재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생각하고 선지식을 통해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서 선지식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고 이것은 외람되지만 자주 읽으신다면 공부하시는데 또 금강경 이해하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금강경 9분, 10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지난주까지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3분, 4분, 5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3분, 4분, 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금강경 1분도 금강경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즉 이제 서양식의 글은 대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해서 소위 삼단논법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서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본론이 되고 이제 제일 나중에 결론이 돼서 서론만 갖고서는 결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 서양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같은 어떻게 보면 동양 이러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동양의 글은 그 처음에 서론 속에 결론이 다 있습니다. 모든 원인 속에 결과가 다 있다라는 그런 아마 그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금강경 1분 속에 금강경 1분을 잘 해석한다면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1분은 서론이 아닙니다. 또 2분 속에서도 금강경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 한 분만 다 제대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금강경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금강경 3분, 4분, 5분은 가장 다 핵심이 안 되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5분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9분 10분, 9분 10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9분 10분 말씀드리기 전에 3, 4, 5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분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 이 3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또 3분만 하나만 다 해도 금강경 전체를 다 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치라라고 의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된대래요. 그리고 눌러 참지도 말라는 겁니다. 눌러 참으면 언젠가 폭발을 한대요. 이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생각이라는 게 나쁜 거냐? 왜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귀중은 생명의 어떻게 보면 양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판단 이것을 왜 바치라고 할까? 아마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생각들, 또 판단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롭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독소가 있다고 해서 독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탐진치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서 본래 부처님의 기운을 회복하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4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4번은 어법의 응무소주와의 행어보시니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너무 한자로 하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실천하는데 알맞는 말로 표현한다라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대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직장에도 돈 벌러 나가지 회사 잘 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가정을 우리는 잘 꾸려나가고 가정을 잘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은 아마 이기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정에서 무슨 집안일을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직장일을 한다든지 또 사회에 나가서 공직을 맡는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간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의 반대가 뭘까요? 이타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의 반대는 부처님 시범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요. 자식을 키우고요. 우리 자식 잘 되길 바라지 남의 자식 잘 되길 바라면서 사는 사람 드뭅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있고 그 이기심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인간이 가야 될 도리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해롭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너희들한테 가난을 불러오고 병을 불러오고 외로움을 불러오고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삶, 이것은 굉장히 해롭고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리키는 것이 금강경 4분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마다 달리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외로움, 병, 이 속에서 가지가지 고난을 받는 것을 매우 딱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그런 아주 대단히 귀한 존재라고 부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대단히 귀하고 대단히 존중받는 어떻게 보면 왕 중에 왕처럼 살아야 될 그런 존귀한 존재가 가난이니 병이니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천대받고 쓸쓸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 재앙 속에서 사는 것은 마음속에 이기심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지지 말고 얼른 부처님께 바쳐서 본래 불자로서 본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참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 그 생각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속에 이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서 불자 본연의 모습으로 태어나라. 또 일을 할 때 내 자식, 내 가정을 챙기는 그런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기심 때문에 하지 말고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럼 그 부처님이란 존재는 어떤 것이냐? 그 부처님이란 존재,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해놓으신 것이 금강경 5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개놈, 우리가 개놈 뭐 저 혁명 시대다, 개놈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운명을 자기가 그려갖고 나와요. 자기가 극본을 다 쓰고 그대로 자기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아주 귀중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역시 금강경 3분 실무중생 등멸도자를 잘 검토해 보면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되고 마음 속에 중생이 없다라는 뜻에서 공의 진리도 됩니다. 또 그리고 금강경 5분에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 범소유상을 생각이라고 제가 해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 내용이 금강경 5분에 들어있어요.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의 진리가 있습니다. 둘의 그대와 나는 둘이 아니다. 나와 부처님은 또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불의의 진리가 금강의 어느 쪽에 있단 말이냐. 도대체 불의의 진리 적당히 꾸며서 한 소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불의의 진리가 금강경 3분에 있습니다. 자, 아상. 아상은 알기 쉽게 내라고 하는 뭐 생각.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인상, 요게 나라면 뭐 나 그대들 상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생상 수자상인데 이거 정확히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상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내 마음이고 요거는 상대 마음이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아상에서 인상이 나오고요. 인상에서 중생상 수자상이 나온다라면은 문제는 아상만 없애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상에 대한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에고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이런 때는 영어를 안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기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기심이고요. 이기심의 측면도 있고 또 선입견의 측면도 있습니다. 선입견도 일종의 이기심과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요것들이 다 아상의 모양입니다. 또 아상의 또 모양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다른 모양이 탐진치가 있어요. 달리 말해서 탐심, 진심, 치심은 이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도 생기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것도 생기고 내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진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독이요. 자,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깊은 바다 특히 밤중에 바다를 보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마 어느새인가 바다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다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 절벽을 보면 절벽도 무서웠습니다. 절벽에 가시 넝쿨 있으면 더 무서웠습니다. 또 사자, 맹수, 호랑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또 어렸을 때 귀신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마음 밖에 여러 가지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독이라고 생각을 한 때가 한때 있었었습니다. 6.25 때 인문군, 중공군은 우리한테 왼수와 같아서 그것도 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뭐 사자, 호랑이, 귀신, 그리고 원수, 이거는 나를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해를 끼치고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나를 재앙으로 모는 것은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 독이 뭐냐면 바로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장본인인 아상. 아상이 바로 독이요, 재앙이요, 말성의 근원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심. 아, 요새 이기심 없이 어떻게 사느냐. 나무에서 사느냐. 이기심이 있어야 되고 애국심이 이기심은 애국심이나 마찬가지고 뭐 탐진치 왜 안 필요하냐? 생활력이 바로 탐심 아니냐? 그리고 자기 PR의 시대인데 잘난 척하는 것 좀 어떠냐? 그건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독도 아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도 그 한때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밝은이가 보기에 부처님이 보기에는요. 그게 다 심각한 독이 돼서 병이 되고 재앙이 되고 빈곤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이 다 그렇고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해롭다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없으면 그대로 부처님 세계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남한테 멸시당하고 가려는 중생 신세가 되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극락세계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상이 없다라는 것에서 불의를 우리에게 깨치게 됩니다. 이 금강경 3분 속에요. 아주 별 진리가 다 있어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그리고 이제 금강경 4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주상 보시의 복덕이 이제 불가사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저는 참 안 믿어졌습니다. 복이 많다. 전 복이 많다는 걸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어느 부잣집 가봤더니 주요구는 상대가 안 되게 굉장히 아주 의리의리한 집 속에 모든 가구를 다 갖춰놓고 살면서 제가 완전히 주눅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를 복이 많다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그 인애들은 아마 생각에 젊었을 때 뭐 부모한테 유산도 받았을 거고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고시면 고시 패스할 거고 의사면 의사가 돼서 어떻게 돈도 많이 벌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벌고 노력도 하고 이래서 이런 복을 많이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력을 꼭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또 노력 없이 그렇게 큰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면은 무주상 보시면 그 복덕이 불가상이라는 거예요. 요걸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이런 탐진치 없애고요. 이기심 없애고 선입견만 없애면 복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노력을 하고 뭐 광고를 하고 그리고 불철주야 뛰어댕기면서 세일즈를 하고 이래도 돈 벌기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고 또 하늘이 주신 복도 있고 이래야 뭐 복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무주상 보시험은 복이 많아지느냐?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는 본래 다 부처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련하게 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련하게 됐는데 그런 것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노력을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본래 부족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요 속에는 구족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족.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구족한 복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서가열의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덕성, 복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남아 딱하게 생각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체 유심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체 유심조는 달리 말해서 유식무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식무경은 오로지 다 내 마음의 세계뿐만 있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심외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법이다. 참선하신 분은 얘기하는 이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체 유심주의 진리만 알면 불교를 대부분 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정체성은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일체 유심조를 떠나서 불교를 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일체 유심조를 약간 추상적이죠. 우리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한번 써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체 유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한번 써본다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릅니다만은 시시각각 소원성취입니다. 아까 제가 일체 유심조를 어떻게 해석하면 네 운명은 그대들이 만드는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해? 그럼 내 팔자가 이렇게 가련한 팔자란 말이야? 내가 그걸 원했단 말이야? 이런 반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부처님같이 밝은이가 보면 다 자기가 만들어 갖고 와서 그대로 한대요. 즉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도 자기가 불러서 왔고요. 그런 마누라 얻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자기가 다 불러서 왔고요. 지금 극본을 써갖고 왔대네요. 근데 요건 믿음이, 일체 유심조를 믿으면 요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고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도 우리가 다 만들었다는 그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 된다라고 일단 믿어보시죠. 믿어보시면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의 진리만 잘 이해한다라면 다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니 오죽 감사하랴. 감사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해결 못할 것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주어진 일. 이 일은 해결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실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해결 못할 일은 나에게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떨어진 것, 죽음이라 하더라도요. 죽음이라 하더라도 아자 말기암이다. 아, 이제 역부족이다. 내가 할 수 없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포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기암, 그 누가 불러왔냐면 내가 불러왔어요. 내 사고방식이 불러왔어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면 그것 또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던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불러왔고 요것이 공감이 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공감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나한테 오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다 일체 유심조 진리에서 파생된 그런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마음대로 하는 세계. 요 세계는 다 모두 다 자타가 다 불성이 있다. 자타불이 불성이라는 것. 다 부처님 것이 존귀한 존재라는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체 유심조는 불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이 진리 속에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감사와 절망이 없는 것과 그리고 다 부처님 같은 존귀한 존재니까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잘난 척하고 많이 삽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처고 다른 사람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모처럼 한번 출세를 했다. 이럴 때 잘난 척합니다. 근데 왜 자기가 본래 못 살았다가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였다가 그것을 회복한 것뿐이지. 그래서 요 모두 다 불성이고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잘난 척을 강조를 하느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릴 게 금강경 9분 10분인데 9분 10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실무소득이에요. 실무소득. 실무소득의 반대는 아마 유소득이 되겠죠. 유소득. 유소득은 소득심. 소득심은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잘난 척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 9분 10분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금강경 9분 10분 중에서 어떤 점이 실무소득이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9분 10분을 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9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다원이라는 성은이 나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자, 여기 9분에 나오는 등장하는 성인의 명칭입니다. 아마 성인의 등급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아라한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 밑이 아나함이고 더 아래고 이것은 성인 중에서 초보자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에는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아마 소승불교에서는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데 10분에는 여기 보살이 나옵니다. 보살보다 보살행을 해요. 보살행. 그런데 9분, 10분의 그 줄거리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 거라고 이 잘난 척하면 수다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득을 해야 수다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도 내가 사다함이 됐다라고 잘난 척하고 소득심 내서는 이거는 사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다함 했다는 티를 안 내야 된대요. 티를 안 내야 진짜 사다함이라는 겁니다. 아나함도 그렇고 아라한도 그렇고 보살도 깨쳤죠. 연등불소에 깨쳤지만 깨친 티를 내면 이건 벌써 보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실무 무소득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삽니다.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유교를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그때 대부분의 우리 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빈곤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 돈 좀 벌었으면 어떻게 가난을 면했으면. 그럼 가난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형편이 되면 대학을 가고 이왕이면 인류대학을 가고 그것도 뭐 의과대학이나 뭐 이런 또 법과대학 가서 고시를 합격한다거나 아, 이렇게 되면 뭐 부귀영화가 한꺼번에 오겠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죠. 노력해서 이제 딱 성공을 해요. 이제 성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면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되었다가 뭐예요? 소득심이죠. 저는 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되었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고요. 나는 안 된다 하고 좌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 안 된다 하면 진심이고요. 되었다 하면 치심이래네요. 이건 소득심은 말하자면 치심이에요. 치심. 탐진치 중에서 치심. 근데 되었다라는 게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게 뭐가 해롭냐. 누구든지 다 그 맛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해롭고 재앙을 불러오고 따라서 부도덕하고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병든 이런 병고에 살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 중에서도 최고의 임금. 우리는 왕중왕입니다.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가 어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노력을 할 거 없습니까? 안 할 거 없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구족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인데 왜 노력을 합니까? 이거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했을 때 소득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요, 로또 복권. 저는 사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액수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20, 30억 되는가 봐요. 근데 복권을 하나 딱 타서 20, 30억을 탔다고 칩시다. 로또 복권을 타서 탄 사람이 그 재산을 얼마나 유지했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거의 복권한 사람,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거의 없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거의 다 몇 년 내로 다 날렸어요. 왜 날렸느냐? 야, 나 로또 복권 탔다. 소득심이 확 생기는 겁니다. 소득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 이거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감격하고요. 감동하고요. 환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좋은 거 같죠?
감격하고 감동하고 환심나고 이게 까딱하다 소득심이 돼서요. 소득심이 된다는 것은 난 자격이 없는데 소득심은 유지를 못한다는 불안한 생각을 불러오게 하면서 그걸 까먹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소득심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기가 부처라고 확실히 안다라면 소득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처일 뿐이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득심, 감격, 감동, 요것은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9분 10분의 말씀은 소득심이 해로운 것이니라, 소득심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라, 소득심을 결코 갖지 말아라. 즉 소득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지 마라.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반드시 성공할 거고 성공하게 되면 소득심을 갖게 되고 소득심 갖게 되면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면서 인생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뚜기처럼 살다가 깨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뚜기는 백절불굴 그래서 좋은 거 같지만요. 한번 깨치면 쭉 나가야지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오뚜기 같은 삶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소득심이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잘난 척하고 아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난 척한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9분 10분의 것을 강조하셨어요. 소득심 내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그것을 꼭 강조했습니다. 즉 치심을 굉장히 공부하는 데는 해롭다. 탐심도 물론 해롭고 진심도 해롭지만 수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탐심 잘 안 내십니다. 그 수도가 꽤 되신 분들은 진심도 잘 안 내세요. 세상에 부귀영화에 난 욕심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진심도 안 냅니다. 유일한 희망은 도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수도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도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요. 어떻게 할까요? 도통을 향해서 노력하다가 도통이 될 듯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만하면 됐다. 아주 붕 뜹니다. 그거는 어린애도 붕 뜨고 수도 많이 오신 분들도 붕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붕 뜬 거 갖고 깨쳤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이지. 당연히 부처의 세계는 자연스럽게 집앞 지가 찾아먹는 건데 왜 붕 뜨느냐 이거예요. 왜 소득심 내느냐. 그거 굉장히 해로운 것이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여라. 그게 이제 그게 바로 금강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탐진치 중에서 제일 닦기 어려운 치심을 다스리기 위한 처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금강경 10분을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어 유인이 신여 숨이 산화하면 어위운하오 시신이 위대부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숨이 산왕처럼 굉장히 크다라고 치자. 그럼 그 몸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크죠. 근데 그 큰 것은 진짜 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람보다는 작습니다. 이게 절대 큰 게 아니라 상대적인 큰 거예요. 몸이 숨이 산왕처럼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절대적인 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 밖의 어떤 형상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마음 밖의 어떤 형상 속에서는 상대적인 큰 것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어 유인이 신여 숨이 산왕하면 어유나오 시신이 위대부하 10분의 질 끝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몸이 숨이 산왕처럼 크다면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수버리존자 대답이 매우 크기는 큽니다. 근데 그 큰 것은 상대적인 큼입니다. 이제 여기 생략도 있어요. 고두에 불설 비신이 시명 대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금강경 10분을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실 진짜 큰 것은 마음 속에 있지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 불설 비신이 몸이 아닌 마음에 있고 마음이 클 때래야 진짜 절대적으로 큰 거고.
절대적으로 큰 것을 억지로 이름해서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라.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듣기 힘든 도인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왜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는지 그거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저한테서 그 전에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뭐 저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듣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깨쳐서 대답하시는 분은 쉽지 않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 재미도 있지만 상당히 교훈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뭐 1m, 90, 2m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전생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전생에 다른 사람을 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크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크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커진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작다 또는 나무랄 수가 있어요. 넌 왜 그것도 못하느냐? 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좁으냐? 그리고 자꾸 나무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래는 사람은 대개 어떠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 나무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밑에 사람을 너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일을 왜 이렇게 형편없이 하느냐? 그리고 꾸짖는 사람은 사람을 작게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작게 보는 사람은 키가 작아진답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다른 사람을 많이 무시하고 아마 깔받던 결과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고요. 키 작은 사람 치고 뭐 아유 그 뒤에 얘기하기가 겁나네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작은 사람으로 보면 자기가 작아진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요? 즐거워지는 방법을 우리 여기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도반들하고 해외여행을 여러 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은 여러 사람이 가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기분이 잡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명랑하게 할까?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유쾌하고 명랑하고 또 보람있는 여행이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몇 번 여행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유쾌하고 명랑하고 보람있는 여행이 돼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고 여행 가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꼭 기도를 하고 갑니다. 여행 가서도 계속 그렇게 원을 세웁니다. 대부분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 여행을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하고 보람있게 끝내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저 따라서 여행 가시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가족들끼리 가서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이라는 게 업장 나오기 딱 좋습니다. 제삿날 모여서 싸우기 쉽고요. 사람 보이는 데 가면 화목 보다도 싸움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유쾌할까? 내가 유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명랑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길 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시키길 발언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신심이 생깁니다. 아상이 없어진 연고입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자고 한다라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할 겁니다. 내가 말기암을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천하의 명의도 못 고친다.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벗어날까요? 제가 지금 힌트 드렸죠? 모든 나처럼 고통받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 고통을 해탈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진심으로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하시면서 금강경을 독송을 해보십시오. 저는 천하의 말기의 병도 다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기암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각종 재앙, 외로움, 빈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상을 소멸한 결과, 마음속에서 독소가 빠진 결과, 부처님 광명이 임한 결과, 부처님 불자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강경의 모든 것이 우리는 본래 부처고 본연의 불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금강경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독소가 됩니다. 탐진치 해롭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예요. 상상, 이거 다 해롭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 소득심, 해롭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단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부처님께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려면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부족해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싶다. 키가 커지고 싶다.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커지고도 싶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크게 했다, 크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키 크라고 해라. 다른 사람이 즐겁도록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말기암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라. 다른 사람이 가난해서 벗어나기를 기원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사람한테 하늘이 복 안 줄 수 없지요.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고요. 체험했고 실감을 느꼈고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금강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여기서 다시 들리고 지금 금강경 제일 10분의 마지막에 이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크면은 실제로 절대적으로 큰 것이다. 마음이 큰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아상이 없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아상이 없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나 잘되길 기도하는 것보다 남 잘되길 기원하는 그 아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개 이런 식으로 10분의 말씀을 또 9분 10분의 말씀을 대략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것을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 금강경 3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3, 4, 5분 그런 금강경의 말씀 속에 아주 그 면면이 이어지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그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하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는 금강경 처음부터 3분부터 4분, 5분, 9분, 10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처님이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신 그런 아주 가장 핵심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운명은 그대 마음이 다 만든 것이니라. 그대는 모든 그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노라. 이제 이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그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진리를 잘 깨치기만 한다면 불교 전체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잘 이해만 한다라면은 또 실천만 한다라면 금강경 전체를 잘 실천하고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깨친 사람인가 안 깨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도통했는가 안 도통했는가, 이것을 아는 표준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깨친 이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표준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이해한다라면 깨친 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친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 깨치고 있느냐 안 깨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컵하고 이 수저를 가져왔어요. 근데 당초에는 컵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종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이렇게 딱 치면요, 종보다도 인경이 좋겠죠. 큰 종은 여기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종소리는 아주 명랑합니다. 맑고 곱게 퍼집니다.
근데 종소리의 버금가는 그런 소리를 내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여럿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종소리만한 게 없어요. 요 유리컵을 제가 몇 번 쳐봤더니 종소리 비슷한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제 유리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유리컵을 조금 이따 칠 겁니다. 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면 깨친 이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답이 시원찮으면은 깨친 이가 아니라 죄 많은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깨친 이, 덜 깨친 이, 죄가 많은 이, 업장이 많은 이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죠? 이 소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눈치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났어요? 마음에서. 아, 정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유리컵에서 났다라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이죠. 근데 유리컵에서 났다라고 대답하시는 한은 업장이 매우 많은 사람이고 깨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은 닦아야 할 일이 무척 많은 사람이고 재앙이 많이 남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가 깨친 이의 대답이냐. 물론 우리가 해능대사 6조 단경에서 바람이 나붓기느냐 깃발이 나붓기느냐 했을 때 마음이 나붓긴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딱 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의 소리다. 내 분별의 표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면 그 이는 깨친 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또는 취업이 많이 소멸된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딱 소리가 났을 때 내 마음의 소리다, 내 분별의 소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의 소리냐? 이것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는 파장이다. 파장 중에서도 종파다. 근데 파장에는 진동수라는 게 있고 진폭이라는 게 있다. 이 소리를 잘 분석하면 사이클은 얼마고 진폭은 얼마고 이게 정확히 나온다. 그리고 좀 다른 유리컵을 갖고 두들겼을 땐 다른 진동수와 다른 진폭의 소리를 얻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면서 이 소리는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다, 내 분별의 소리다라고 그러면 장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의 소리다라고 할 땐 자연과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 만능의 시대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능대사의 소리는 저 멀리 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럼 해능대사의 그 말씀은 과연 헛소리일까?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리컵을 세게 친다면 깨지는 소리가 깨질 겁니다. 그리고 깨지는 아주 귀에 들어도 혐오스러운 그런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깨지는 소리만 들으면 자지러지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난 그 유리컵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 무슨 생각이 나서 아주 듣기 싫어. 제발 그 깨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리컵 깨지는 소리는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유리컵 깨지는 소리는 자기 분별의 소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금강경 읽고요.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딱 나는 소리가 절대로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 저것은 내 분별의 한 표현이다 이런 말에 점점 더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겉만 보는구나, 속을 볼 줄 모르는구나. 그것이 어떻게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냐, 내 마음의 소리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즉, 내 마음이 소리를 만들고 색을 만들고 겉에 눈에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 대해서 점점 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깨치고 보니까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업장, 한, 그리고 애착,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한이 없거나 애착이 없거나 선입견이 없을 때 과연 눈앞에 있던 여러 가지 색성향 미초법의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즉 색성향 미초법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부귀영화 그리고 부처님 중생 이런 것들 다 마음 밖에 있는 현상들은 실제로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분별심이나 또는 선입견이나 또는 이기심이나 이런 애착 등 기타 번뇌 망상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일체 유심조라는 진리의 내용을 실감만 한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중생의 반열에서 도인의 반열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도인의 반열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이렇게 소리를 딱 했을 때 이것이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신문을 매일 보고 TV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비 희노애락이나 시비곡조를 많이 듣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마음 닫기 전에는 아우성 치고 괴롭다고 그리고 인생은 고해라고 그리고 재행은 무상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진짜 실상을 나타낸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처님께 무슨 생각했는지 바치고 금강경을 정성스럽게 읽어감에 따라서 세상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재행은 무상하다 등등 이런 모든 것은 내 분별의 표현이지 실상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내 마음에 허물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내 미운 마음이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귀영화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내 마음의 행복한 마음이 부귀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즉 점점 더 마음을 닦아가면서 모든 겉에 나타나는 있는 것처럼 보는 현상은 내 마음속에 분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라고 느껴지면서 마음 밖의 모든 것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심의 무법이라는 진리를 점점 실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올바른 수도자의 자세를 가지게끔 됩니다. 자, 제가 그 어떤 것이 올바른 수도자의 자세인가를 복습 겸해서 이미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습 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생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나 중생이 실제로 내 마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 형제, 처자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마음 밖에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귀영화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 밖에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보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 마음에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상이 만들어낸 줄 모르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마음밖에 뭐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해요. 허겠다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의 근본은 무엇 때문에, 탐심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 밖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대상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대상을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이루려고 하면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대상이나 목표가 왜 안 되느냐 할 때 이것을 진심이라고 합니다. 또 목표가 이루어진다, 잘 된다라고 하면 이걸 치심이라고 합니다. 즉 탐진치는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생기는 하나의 허상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즉 밝은이가 보기에는 탐진치라는 것은 허상이고 본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번뇌 망상에 휩쓸려서 마음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마음 밖에 추구해야 될 무엇이 있는 줄 알고 탐진치를 내면서 점점 깜깜하면서 점점 재앙을 불러오면서 이런 현상을 매우 딱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복습하는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닦느냐, 닦은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의 방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심, 걱정, 외로움은 어디 있느냐? 그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 걱정,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외로움은 마음 밖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른 대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좋은 것들, 근심, 걱정, 외로운 건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불성, 진리, 법성, 중도, 이 좋은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쩐지 마음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치는 것이 도통이래네요. 그러면은 그걸 잘 분석을 하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통을 한다라는 것, 깨친다라는 것, 중도를 깨치고 우주의 원리를 깨친다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 밖의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밖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허겠다라고 하는 탐심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깨친다라고 하면은 허겠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속에 있는 거니까, 지속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 밖의 것을 뭐 깨쳐야 되느니 또는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느니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탐심이 동반됩니다. 진심이 동반됩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치심이 동반됩니다. 즉 마음 밖의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탐진치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탐진치가 동반되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동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깨친다라는 증의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저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깨친다는 것의 증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깨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 마음속에 본래 망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을 깨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깨치는 대상을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본래 망상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혼이 깨친다라고 하면 우주의 진리를 깨친다, 도를 깨친다, 그러면서 마음 밖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이 무엇고 하면서 이 무엇고를 하는 그 의문의 대상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깨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속에서 분별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친다라고 그렇게 깨침을 증의를 한다라면은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탐진치가 동반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분별망상을 그대로 바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본래 구족된 부처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친다라는 증의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분별을 없애는 것, 이것이 깨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깨침에는 큰 깨침이 있고 작은 깨침이 있고 나가서는 큰 대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 작은 분별을 깨치는 것을 작은 분별이 없어지면 작은 깨침이요, 큰 분별이 없어지면 큰 깨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올라오는 번뇌, 망상, 외로움 이런 것들은 작은 분별에 속합니다. 그것을 자꾸 바치다 보면 바꿔지면서 없어집니다. 아, 그런 대로 깨쳤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도통을 해서 깨친 것과는 다를지 몰라도 상당히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깨쳤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걱정, 외로움을 자꾸 바치다 보면 그것의 뿌리가 되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칠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치면 그것의 뿌리가 되는 팔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깨쳐지면서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팔식이 깨쳐진다면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는 팔식의 뿌리가 되는 나, 아상의 뿌리까지 뽑힐 때 저는 그것이 큰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즉 깨달음의 대상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즉 제가 유인문에도 거기 쭉 썼습니다만은 금강경 5분에 나타난 금강경 4국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의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금강경 해설서에는 범소유상은 마음 밖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마음 밖에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즉 재행무상이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마음 밖에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되고 마음 밖에 본래 없는데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해놓고서 설명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허상의 연습이요 탐진치 연습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5분의 범소유상을 마음 밖에 있는 모든 현상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도를 잘못하게 하는 것이요 탐진치가 붙게끔 하는 것이요 깜깜해지게 하는 해석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수도할 수 있는 해석이 되며 탐진치가 붙지 않는 해석이 되느냐? 그것을 마음 밖의 현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올라온 분별 망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아야 불성이 드러나지 밖에 있는 것이 재행무상하다. 그리고 밖에서 우주의 원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다 깨쳐서 도통이 될까요? 다 깨치려고 열심히 하는 동안에 까딱하다 잘못 자라는 것은 허겠다라는 탐심이 자꾸 자라서요. 깨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탐심 연습이 되고 상기병이 걸리고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깨침의 증의, 금강경 해석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즉 마음속에서 찾도록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수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정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그리고 선지식은 어떤 분이 선지식이고 어떤 분이 선지식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갖고 많이 논쟁들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빌어서 어느 것이 정법이고 어느 것이 정법이 아니며 어떤 분이 선지식이고 어떤 분이 선지식이 아닌가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마음 밖에서 찾는 모든 가르침 이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금강경을 꽤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신신명이라든지 육조단경이라든지 또는 달마대사
달마 혈맥론 같은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해능대사 육조 단경이나 달마 어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서 찾게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인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의 현상, 부귀영화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비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 마음속에서 분별만 없으면 지 속에 부처가 있다 이런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다 마음속에서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정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식은요 반드시 마음 밖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 세상은 근데 다 마음 밖에서 찾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인류대학 가야 된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각종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라. 어학은 몇 가지를 해둬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기 힘들다. 다 마음 밖에서 찾아라. 이것으로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분별을 받쳐라 그러면 완전히 뒤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투철하게 모든 것을 마음 속에서 찾으면 다 해답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얼마든지 출가를 권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드시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승려가 되려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칠 겁니다. 왜냐하면 승려의 길은 마음속에서 다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학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정법이다. 이것이 다 지난 시간의 복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의 복습이고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잘 깨치기만 하면은 모든 보배는 우리가 다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만 잘 믿으세요. 부처님만 잘 신앙하세요. 가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통 당연히 도통은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교의 좋은 점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런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금강경 공덕이 이렇게 크다. 그것을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강경 11분 12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금강경 11분 12분의 내용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항하중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하 이제 어유나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항하라는 것은 인도의 간지스강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3천 몇백 킬로가 되는 한강의 한 대여섯 배 되는 긴 강입니다. 한강보다 훨씬 큰 강이라면은 그 강가의 모래수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모래수만큼의 또 간지스강의 또 모래. 그럼 그 모래는 간지스강의 모래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 수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수의 또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도 굉장히 많은 수의 세계인데 뭐 이 지구를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해봤더니 10의 9승 정도의 세계가 되더라고요. 10억 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간지스강의 항하사수의 삼천대천세계. 이게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 수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뭐로 가득 채우느냐 하면 칠보로 가득 채운대요. 칠보는 굉장히 비싼 보물입니다. 뭐 다이아몬드도 그 안에 있을 거고 돈으로 따지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시를 헌대네요. 한 사람한테 주지 않겠죠. 여러 사람한테 주겠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뭡니까? 이렇게 베풀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누가 계산해 봤더니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뭐 공부시키는데 한번 2억인가 얼마 든다고 그럽니다. 예, 부모님이 참 그 몇 억을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킨다면 대단히 애쓰시는 거죠. 우리 부모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효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는 복받습니다. 복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아사에 가득 찬 칠보, 돈으로 치면 뭐 이런 천문학적인 많은 수호를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왜 보시가 복으로 되돌아올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보시라는 건 뭡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칠보와 같은 귀중한 보물을 남한테 준다라면 기분은 괜찮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은 너한테 손해 같아도 내 생에는 10배의 복이 돼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인과경이라는 경 속에는 그렇게 써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내 생에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생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거나 보시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 유심조를 깨친 사람은 인과응보의 도리를 반드시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은 순수이성입니다.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이성은 많이 받은 사람한테 또 은혜를 갚으려고 주고요. 성신껏 주면 이렇게 되돌려 받았던 잠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건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주게 돼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마음속에 약속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일체 유심조의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라는 그 얘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마음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건 몇 배로 되돌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만이소 항아사소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오는 그 복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복은 더 크다. 이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제 그게 11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의 내용은요. 이 금강경의 위대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통 질 먼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야기인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기인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칠보로 이제 보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얻는 복. 근데 이 사람은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탐진치가 있는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울 사람이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고 마음속에 아지못하게 이렇게 내가 베푼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순수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수많은 보시할 사람을 봅니다. 보시할 사람. 보시할 사람이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을 전혀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고요. 나가 보기에는 다 도와줄 사람이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와줄 일을 전혀 띄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일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금강경 11번에 나오는 칠보로 삼천대천세계 같은 칠보로 보시오는 사람은 그냥 퍼주는 게 아니에요. 줄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줄 사람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성심껏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성심껏 수많은 사람한테 수많은 재화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표현이 금강경 11본에 야기니 마니소 항하사소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다부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수많은 보시올 사람, 아,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눈에 띄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의껏 베풉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를 합니다. 보시를 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보시올 사람이 눈에 뜨인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중생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 수많이 이렇게 베푼 것 이상으로 많은 그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타인설하면, 2차 복덕은 승전복덕하리라 그랬어요. 위타인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타인설. 그 다음 사람은 야규 선남자 선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보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보시할 사람이 또는 법문을 설해야 될 사람이 눈에 뜨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를 깨쳤고 마음 밖에 뭐가 없다라는 것을 깨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마음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 속에 무량한 번뇌 망상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위타인설을 하고 소위 법시를 합니다. 이런 보시라고 하기보다도 법시를 하는데, 법시 하는 데는 물건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법문만 하는 게 법시가 아니라 물건까지 주워가면서 설법을 해야 더 법시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마음 밖에 무엇을 보질 않고 지 마음만 들여다봅니다. 유심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하면 보시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량 번뇌를 봐요. 자기 마음속에 무량 번뇌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량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서 바치는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한 30년 가까이 교단에 서서 선생 노릇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제가 알았던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학생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잘 알아서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말로는 가리킨다고 하지만은 가리키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배웠던 거였습니다. 많이 분명해지고 비웠던 것 같습니다. 즉 보살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위타인설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보살의 눈에는 일체 유심조, 심의 무법, 마음 밖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법해야 될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번뇌를 해탈하는 행위가 바로 위타인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량 번뇌를 해탈하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무량 공덕이 됩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보시했으니까 되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시오는 게 아닙니다. 번뇌를 해탈하기 위해서 법시를 할 뿐입니다. 그 결과 해탈이 됩니다. 번뇌가 해탈이 되고 번뇌가 해탈이 됐을 때 마음속 깊이
드러나 있던 그런 불성, 부처님의 세계가 드러나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공덕은 이쪽 사람의 보시에서 그 결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결과를 끌어들임으로써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건 본래 무량부변한 공덕이기 때문에. 금강경 속에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릅니다. 금강경 읽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금강경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12분에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지구 유불커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금강경 속에 부처님이 계실까? 다른 경 속에서는 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 금강경을 왜 다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금강경만을 최상승경이라고 할까? 이런 질문은 다 가져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금강경이 가장 최상승경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십 년 경을 읽었습니다. 그 경험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강경 내용을 쭉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고 해설서를 보셨을 겁니다. 그 해설서를 보면 금강경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것은 이야기거리가 꽤 있어요. 특히 법화경 같은 것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금강경을 아주 즐겁게 읽었던 편입니다. 왠지 무슨 인연인지 금강경을 자꾸 읽었어요. 이미 달달 외일 정도가 돼서 10분마다 한 번씩 읽고요. 그래서 학교 6시간 수업이면 하루에 6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요. 점점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시절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는데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실무유법, 응무소주, 이생기심. 맨 그런 것만 읽다 보니까요. 아지못하게 감정도 본래 없는 것이다. 사랑과 미움도 본래 없는 것이다. 뭐 이 등등 이렇게 되니까요. 이상의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때만 선지식이 계셨다면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더 읽어라. 감정이 메말라가는 세계를 조금 더 뛰어넘는다면 그 세계 밝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지식이 없었고 제가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감정이 맨날 메말라가고 친구들 만나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싱거워져요. 야 이거 금강경 읽었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꽤 존경했던 분이 바로 춘원 이광수 선생이었습니다. 법화경에 심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옳지. 그이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그이가 법화경을 좋아했는데 법화경은 문학적으로도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법화경 읽어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법화경 해설서가 없었습니다. 1962년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소문하다가 대만 문화원, 그때는 중국하고 국교가 안 됐고 이제 대만 문화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에 법화경 한문으로 된 게 있었어요. 제가 한문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불교에 대한 아주 열의로서 한문으로도 된 법화경을 처음으로 해서 그냥 엉터리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거기 재밌는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화성품, 비유품, 뭐 방편품 해서 쭉 나가는데 아, 또 관세음 보살품, 보문품 하니까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하고 이제 금강경을 때려치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도인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마장이 끼어서 그렇대네요. 금강경을 읽어서 삭막해졌어도 계속해서 금강경을 읽으면 삭막해진 그 너머의 세계에 그 빛나는 뭐가 있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렇게 했다. 메마르고 삭막한 것 같아도 금강경 계속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가 없고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궁지가 번져나가지 않더라도 진공묘유를 하더라도 금강경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에는 즉의 유불커나 하는 그 얘기는
그 뒤로 금강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물론 다른 경에도 다른 경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예찬을 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라. 모든 경 중에 왕이다. 그런데 그것은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수지독성해서 바로 깨친다 이런 표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독성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 그것은 오직 금강경이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경 12분에 대한 실감을 했다. 실제로 금강경을 많이 읽어보신다면 꼭 부처님이 옆에 계시는 것과 같이 든든하고요. 그리고 열애가 선호념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는 거지가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거지가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전철을 타면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이 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돈을 주느냐? 자꾸 저 사람은 단골 거지다. 돈 주면 자꾸 돈 달라는 그런 벗을 더 키우게 된다. 이러면서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지를 만났을 때 돈을 주시는 것은 보시오 적선이오 좋은 일이니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옳으냐? 또는 버릇이 되니까 돈을 안 주는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주는 게 옳아요. 보시가 좋은 거고 보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줘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라 안 주어라 이런 대답하기보다도 마음속에 궁한 것이 있으면 거지가 눈에 잘 띄고 거지가 돈 달라고 하는 체험을 많이 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거지가 없고 궁한 마음이 없으면 거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눈에 안 띌 거고 거지가 달라고 하는 체험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준다 안 준다라는 대답보다 훨씬 뛰어난 대답이고 일체 유심조를 깨치게 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지가 왜 달라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 거지가 있으니까 거지가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거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로 거지가 돈 달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미 돈 달라고 했을 때 아, 내 마음속에서 거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안다라면은 안 준다고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또 준다고 해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지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도 거지의 체험을 안 할 수 있도록 거지의 마음을 부처님 전에 바쳐 복 많이 지길 바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